고막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고막치기에 이은 컨비네이션, 발차기까지.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고막치기를 하고 팔을 안으로 접었다가 팔기 뿌리기, 그리고 바로 원스텝으로 나가면서 역발질까지 같이 하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고막치기로 상대방을 때렸을 때 고막치기 맞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따뜻하고 이어질 수도 있고, 근데 상대방이 고막치기를 했는데 뒤로 피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쫓아가면서 바로 팔기 뿌리기 나 손등으로 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상대방이 움직이면 쫓아가면서 바로, 네, 역발길질로 찰 수 있는데, 역발길질을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우리 째차기, 째차기 연습할 때 하단, 중단, 상단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서 팔기 뿌리기를 하면서 바로 쫓아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무릎을 감는 째차기로도 찰 수 있고, 그죠? 팔기 뿌리기 들어가면서 중단으로 상대방의 아랫배나 명치를 바로 찰 수 있죠. 그리고 또 바로 쫓아가면서 상대방의 턱이나 얼굴을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찰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효과적인 건 윗발길질이 좀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랫발길질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왜? 거리도 짧고 빠르고 상대방이 알아채기 힘들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기본 스탠스 서서 기본 스탠스 섰을 때 내가 활기 뿌리에서 상대방이 뒤로 물러나서 상대방의 무릎 쪽을 가게 제대로 밟아주기만 한다면 더 이상 이렇게 격투가 벌어지지 않아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이드로 섰을 때도, 사이드로 섰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관절을 빠르게 밟아주면, 네, 상대방을 오히려 쉽게 제압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오늘 연습할 건 쓴 상태에서 바로 고막치기, 활개 뿌리기, 그리고 바로 한 스텝 늘어나면 쫓아 들어가면서 아랫발이 째차기. 자, 째차기로도 연습을 해보고 중단으로도 연습을 해보고 상단으로도 연습을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연결해서 고막치기를 하고 바로 팔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네, 바로 팔게 뿌리기, 그 다음에 쫓아 들어가면서 째차기. 자, 이때 고막치기를 할 때 내가 팔게 뿌리기를 하고 째차기까지 염두에 둔다면 기본 스탠스에서 고막치기 할 때 이렇게 발을 가만히 놔두고 손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고막치기를 하고 팔을 안쪽으로 끌어당길 때 스텝, 내 몸과 함께 스텝이 살짝 옆으로 틀어지면 좋아요. 그 상태에서 치고 바로 나가면서 발차기. 네. 그렇게 하면 내가 몸 스텝으로 길을 만들어 줌으로써 좀 더 기술을 쓰기 원활하게 한 동작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까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드 트레이닝으로 똑같은 걸 연습해 볼게요. 자, 한 명이 패드를 잡고 한 명은 글러브를 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손바닥으로 고막치기를 할 때 이렇게 바로 손바닥으로 안쪽으로 해서 상대방 고막을 때린다고 했었는데 글러브 끼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롱처럼 주먹으로 이렇게 때린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글러브를 꼈을 때도 지난 시간에 고막치기 연습했던 것과 똑같이 이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들어가주면 바로 너클팟도 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릴 때 여기서 손만 이렇게 때리지 말고 몸하고 같이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움직이다가 고막치기 할 때 구조를 만들면 이렇게 몸까지 같이 와야 되죠. 자, 그리고 반대쪽 잡으면 바로, 네, 안쪽으로 팔게 뿌리기. 네.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 그러면 이제 중단으로 잡으면 쫓아 들어가면서, 네, 중단. 자, 만약에 하단으로 잡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치고 쫓아가서 하단. 아시겠죠? 자, 상단을 잡아주면 마찬가지로 왔다가
바로 너무 얼굴이 비치지 마세요. 네, 상단으로 뛰어서 그러면 올라와서 바로 상단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두 명씩 마주보고 움직일 때 그냥 우리가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앞뒤발길로 같이 움직인다고 했죠? 앞뒤발길로 움직이다가 상대방이 리드를 해주면 그 무게에 맞춰서 하나, 둘, 들어가서 빵! 아시겠죠? 자, 리드를 잡아주는 사람이 버벅거리면 같이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2세트 때까지는 조금 천천히 연습하셔도 무방해요. 움직인다가 잡아주면 하나, 둘, 만들어주고 나가면서 살짝 뿌리기 그리고 뒷발이 앞발 쪽 바로 따라와 주면서 하고 옆발질까지 채차기까지 연결해서 하는 연습을 1년 정도 진행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지만 이게 우리가 호신술에서 쓸 때하고 글러브를 끼고 스파링에서 연습할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 호신술로 써야 될 때는 정확하게 고막치기 손바닥만으로 상대방의 귀 쪽을 감싸듯이 쳐서 상대방의 고막을 터뜨리는 용도로 쓰는 게 고막치기라고 했죠. 자, 활개 뿌리기는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눈 쪽을 때려서 상대방의 신경을 순간적으로 기능을 잃게 만들기. 눈 주변에 신경이 굉장히 많아서 꼭 눈을 때리지 않더라도 눈 주변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건드려주면 상대방이 시야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손가락과 손등 전체를 이용해서 상대와 얼굴이나 눈 쪽 전체를 갖다 붙여서 때려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굉장히 가까이에서 빵빵 치고 여기서 그냥 가까이에서 다리를 밟아버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스파링에서는 좀 더 너클 파트, 그 다음에 이 백피스트 같은 손등으로 때려야 되니까 우리 글러브 꼈을 때 손가락으로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간격을 좀 크게 해서 길게 훈련을 해줘야 된다. 네, 그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단독으로만 쓸 수도 있고 가장 많이 우리가 빈도가 높은 기술이 뭐죠? 복싱으로 지금 원투인데 우리 예법에서는 뭐예요? 무슨 기술이에요? 장물식이나 장물식.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섀도우 택견 해볼 건데 움직이다가 바로 장구 여기에 연결될 수 있겠죠. 여기서 하나, 둘,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바로. 그죠? 움직이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팍. 네. 이렇게 장문, 그 다음에 그 구멍치기, 활개 뿌리기, 그 다음에 째발기 까지 해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섀도우 택견을 통해서 움직이다가 네, 하나, 둘, 장문, 활개 뿌리기, 째발기 네, 까지 붙여서 한번 오늘은 그 고막치기, 활개 뿌리기 그리고 들어가서 째차기 이렇게 세 가지 컨비네이션을 연습했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컨비네이션은 하나를 배우면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컨비네이션 하나를 가르쳐주고 오늘 하루만 수련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번 주 내내 계속 그 시간 날 때마다 연습을 해서 이걸 이제 몸에 완전히 익히는 작업 꾸준히 해주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아는 게 기술이다? 아니라고 했죠. 그냥 아는 건 아는 거예요. 내가 잘 쓸 수 있는 기술이 되려면 수만 번, 수천 번, 수만 번 연습을 해서 생각 이전에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이 되어야 그때서야 제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이거 배웠으니까 이번 주에 틈나는대로 계속 이것들 우리 섀도우 탱크를 통해서 헤비백 치면서, 샌드백 치면서 훈련하면서 또 상대방이 보면 마주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기술들을 좀 연습, 반복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